오케이. 오늘 영상 조회수 좀 확인하고 구독자 좀 확인하겠다. 어? 뭐니? 이거 뭐임? 방탄소년단 무엇? 아니 한국 최고의 유튜버인 나를 챙기고 앞으로 내보다 위에 있는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인증. 아 근데 비읍 검색어에서 나를 챙기고 검색어 순위 1, 2등 다 먹었다고? 뭐야 방탄소년단 누구야? 방탄소년단 누구야? 방탄소년단 아이돌 방탄 뭐 방탄소년단 BTS? BTS는 또 뭐야? 내가 아는 BTS는 뭔 줄 알아? B 보겸 T TV S Subscribers 보겸 TV Subscribers. 아니 근데 뭐지? 방탄소년단 BTS네?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V 정국. 일단은 견제를 해야겠어.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군. 95년생 97년생 일단 전체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신곡 나왔나 이번에? 이 동생분들 인기 존나 많은 것 같은데? 테일러 스위프트 유튜브 기록 깼다고? 정신호? 전 세계인의 아이돌 대 방탄소년단의 위력? 확실히 BAG가 있긴 있네. BTS, 블랙핑크, 이게이 인기 존나 많네. 야 왜 또 BTS 얘기가 많이 나와. 아 오늘 남중에 BTS만 나 지금 비읍 검색어에서 방탄소년단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기분 진짜 안 좋아. 하루 종일 방탄. 나 방탄이 누군지 몰라 진짜로. 그 아저씨 사는 이거 방탄유리야. 야, 형 아미는 안 무서워? 방탄소년단은 모르는데 아미는 들어봤어. 뭐 아미는 무서워. 나 블랙당해도 좋아. BTS 제발 보탄소년단. 나 지금 민감하다고. 구독과 좋아요. 아니 생방송을 끝나고 지금 영상 따로 켰습니다. 아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. 아 BTS 방탄소년단 아, 인기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확실히 채팅창에서마저도 오늘 뭐 방탄소년단 노래 나왔는데 되게 좋다. 보겸이 형 방탄소년단 신곡 나왔어. 오빠 신곡 나왔어요. 아이돌 틀어주세요. 하루 고배해가지고 진짜 내가 진짜 화나는 거 진짜 채팅창 고배되는 거 참았는데 내가 유튜브 비유 검색어에서 이렇게 밀린 건 진짜 처음이야. 그 메타에도 좀 따라갈 겸 솔직히 나 지금 되게 많이 긴장했어. 솔직히 견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라이벌이 되는 거지. 90년 보겠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클라스인지 볼게요. 조회수 6,100만? 버티면 몇일치요? 가자! 쌉! 노래 튼 지 3초 만에 느껴졌어. 필 왔어. 요즘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. 원래 최고는 최고를 알아보는 법. 세계 최고 BTS, 국내 최고 김보겸. 이 친구가 RM인가? 좀 생겼네? 노래 흥겼네. 옛날에 듣던 육각수의 홍보원과 같은 이유로 이런 흥은 처음이야. 괜찮네. 우와 이 친구가 바로 이 동생이 말로만 듣던 전정국이란 동생인가?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. 뭐지? 여기서 상어가 왜 나오지? 뭐지 저 상어? 저기 말로만 듣던 그 메갈로 돈인가? 사랑, 사랑이지. 그렇지. BTS는 사랑이지. 이런 동생들 동네에 있었으면 정말 참 좋겠다. 사랑이지. BTS. 아, 나 못 참겠다. 존나 웃겼네.
자,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라이즈를 들어봤습니다. 아, 정말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동생들이네요. BTS랑 저랑 공통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세 가지 정도 될 수가 있겠죠. 일단 첫 번째로 같은 빛이다. 두 번째로 둘 다 최고이다. 세계 최고, 국내 최고. 세 번째, 마지막으로는 외모에서 노할 키가 크네. 아, 키가 다 닮았죠? 저도 정신입니다. 제가 이제 여자 아이돌에서는 진짜 트와이스, 원스 진짜 너무 팬인데 남자 아이돌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I love you BTS. I love you ARMY. I love you 보겸. 그러면 나 보겸과 우리 BTS 동생들이랑은 형 동생 사이 1일 차인가? 설레겠네. 언제든지 연락줘. 유튜브에 내 전화번호 올려놨거든. 연락줘도 좋고 스케줄은 내가 언제든 노래들 다 맞출게. 기다릴게. 연락주고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줘. 나는 바로 남겨야겠다. 얘들아, 보겸 형이야. RM 오케이. 슈가 진 제이홉, 진 제이홉, 지민피 정국. 얘들아, 형이 항상 응원하고 지켜볼게. BTS 방탄소년단 화이팅. 번호 010-9472-910. 연락해. 언제든지 기다릴게.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빅히트 구독까지. 오케이. 좋아요.